반갑습니다. 제가 곡을 좀 소개를 할까요? 네. 첫 번째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곡은 빛으로 오라라는 곡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만든 곡인데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보시면 그죠? 참빛으로 왔는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세례요한을 보내셔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을 소개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받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할 일이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빛을 그죠?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바로 우리의 사명 중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면서 그런 내용을 담았어요. 빛으로 오라. 어둠에 있는 친구들에게 빛으로 오라는 소개를 해야 되겠죠. 전도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는 그런 빛에 대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으로 이것을 잘 표현하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음악에 있는 그 그릇만 보고 내용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사와 메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크리스천 뮤직은. 그래서 어떤 내용과 어떤 가사로 준비됐는지 여러분 같이 나누고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라면.